성남대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교원대 교수랑. 놀러 가기 전에 또 공부하러 가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놀러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그 교원대에서 또 우리가 이제 경남도 사성고등학교에 와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강의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여러 학교를 전국적으로 좀 다니면서 뭐 제주도의 학교, 울릉도의 학교 막 같이 다니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아. 정말. 13년도 그만둘 때 그리고 나와서 에벤에서 모형이다 보니 강남국대에서 창업을 했어요. 13년도 해가지고 한 2010년까지 했나 모형은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2000년 초에 포비랜드를 계약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스웨덴에 있는 그 학교에 이런 사례가 이제 생긴 거죠. 그때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2020 대한민국 수학 교육상을 받았어요. 이제 강인정 선생님인데 이 강인정 우리 변작가들이랑 작년에 같이 강연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날짜 다 잡았다가 이제 늦어졌죠. 근데 이거는 왜 받았냐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코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지오지브라는 소프트웨어. 여기 지오지브라가 있는데 이게 수학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전 세계 한 1억 명 이상이 쓰고 있대요. 그리고 칼 구스타프 공항에 또 초청해서 또 강의하고 또 이 학교 선생님들을 한국에 일주일 동안 보내가지고 또 교육받고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는 현재 이제 9개 과학관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육도 과학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학관에서 이제 포기 보험을 하는 거예요. 전체 그 스웨덴은. 그리고 대회도 이렇게 하고 해요. 해마다 로컬 대회, 여기 대회까지 있는데 대회에서 여기서 뽑힌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대통령 영부인이세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2006년도 또 포디프레임을 비엔나로 이제 가져가고 짜증부부해서 전시장 만들고 이거 중국에서 포디프레임 대회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대회하는 거예요. 홍콩에서 대회하는 거고 여기도 뽑힌 애들도 한국에 와요. 자기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초청해서 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고요. 이렇게 그때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요. 카타르에서도 또 이제 뭐 초청해서 있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과대에서 이렇게 포디프레임을 쓰고 또 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농생이 저도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도장파고 뭐 장기파고 하다가 이게 지금 이게 조경철 박사예요. 이게 경희대 천문학 박사. 아주 여기 또 우리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86년도인가 아마 이게 그때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그래서 중앙각관 지면서 이 이제 뭐 목성 포성을 만들어서 이게 이분이 또 천문학에는 우리나라 뭐 최고 1인자니까 자문을 해주잖아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문하면서 직접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대전 이제 중앙과학관에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대라니까 너무 많아. 나 1학년 때 수업 받았어. 아 그래? 네, 경희대. 아. 창업을 에베네트 모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97년도에 IF를 맞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할 시대가 아니다.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시키는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외국인은 본능적으로 제가 했던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용역사업이 되라고 하잖아요. 돈을 주고 언제까지 해주고 이제 설계도 주고 그럼 낚기가 이제 그 일은 재밌는데 그 낚기 맞추는 게 뭐 때로는 밤도 새고 일을 이해하고 그거 내가 원칙도 달고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레이저 조합기가 들어왔어요. 레이저 조합기가 2000년대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처음으로. 물론 이때도 이제 뭐 삼성 같은 데는 이제 그 레이저가 있었죠. 레이저는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거 할 때 이제 스크래치 하는 거.
글씨쟁이 그 반도체가 작으니까 거기다가 그 기스네 가지고 이제 마킹하는 그 정도로 되지만 이게 일반용으로 이게 책상빙만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계를 보는 순간 제가 이제 무조건 사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직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어떤 감각. 그래서 이걸 무조건 사가지고 처음에 이제 딱딱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들을 요거 제가 이제 코비를 만들게 됐는데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딱딱한 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저 가지고 처음에 이 딱딱한 거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릴이나 나무 같은 거. 그게 지금 100원짜리 구멍을 똑같이 뚫어 놓은 거죠. 종이에도 뚫고, 100원짜리는 뭐 딱딱한 거나 뭐 종이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문제가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이제 특히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딱딱한 튜브나 이 코프트 같은 경우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예. 어떻게든 이제 공룡이 저렇게 멸망을 한 거거든요. 이상한 걸로 했는데 딱딱한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거 좀 구글 수가 있어요. 적을 수가 있어요. 예, 저게 만약에 저 국수공처럼 PVC파이프나 뭐 스텐파이프 같은 집어넣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보다 지름이 저게 더 작으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타원이 되어야 돼요. 타원이 되면은 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제 애기를 날라가면은 이제 뼈가 탈골이 되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확장시켜야 되는데. 예. 네, 이게 코디 핵심에 스트레치가 난 거 아니에요. 딱딱한 게 아니고, 여기는 메시지가. 그래서 코디 프레임은 처음에 이렇게, 레고 같은 경우는 정형화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생긴 거예요. 근데 딱딱한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수도 없고.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프레임은 다른 거랑 다른 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각을 갖다가 내가 필요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필요에 따라가지고 내가 이제 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우다 보면 처음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예,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자를 수 있는 게 조건을 이제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먹는 걸 만드는 게 이제 요 자르고 각을 구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잘못 자르거나 작은 게 있으면은 긴 거 확장할 때는 요걸 다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느끼면 길어지는 거죠.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긴 거는 자르고 짧은 거는 이제 확장하고 다른 게 아니고 맥갈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맥갈보가 딱 보면은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오만 걸 다 하는 거잖아요. 네, 효율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정상 각형인데 이제 숫자로 치면은 이제 유리수, 정수, 이제 이. 근데 숫자는 이제 요건 정해져 있지만은 이제 소수는 무리수는 이거는 뭐 무한한 거죠, 이게. 근데 가위바위보를 자르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면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세상에 이제 비정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이 만드는 물이 흘러가면서 바람이 흘러가면서 만드는 곡선들을 이제 포비 프레임을 구현하는 게 계량형이라든지 이런 비정형, 점진적으로 바뀌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포비 프레임을 이제 만드는 데 가락형, 이런 데 가락형 같은 거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런 용도 만들고 이런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수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수학을. 그래서 수학을 뭐 외우고 암기하고 공식 외우는데 외우면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2003년도 막 크게 만든 건데, 이게. 그래서 유치원 뭐 하자 그러는지, 유치원 또 뭐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저 포디가 이렇게 전 세계 한 30명이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수학으로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수학은 뭐 하나의 어떤 자연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도 다 소통이 되니까 말을 많이 안 해. 그 DNA 뭐 뭐 자연에 있는 거, 뭐 꽃, 바람, 그러니까 육해 공간, 바다, 땅, 하늘에 있는 거를 이제 포디로 이제 아이들 눈을 든지 표현을 했잖아요. 자유자재는? 자유자재, 그래요. 생각보다 이런 거 나요.
이렇게 이제 하나 유닛을 만들어서 거대한 명단을 만들고 또 캠프도 이제 대형 이글로도 만들고 아이들이 각자 이제 유닛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물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스파스에서라면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는 이제 이 물리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구는 만약에 수학만 된다든지 뭐 과학만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얘는 수학에서 과학에서 생물에서 화학으로 이렇게 다 넘나드는 거예요. 보시면은 네. 움직이는 걸 애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계식과 그런 게 다 수학이거든요. 물리 이런 거니까. 쟤는 김연애 지금 이게 얼마나 오토마토 되는 거예요. 이건 그 기념아트 그거네. 기념아트. 근데 그건 기념아트 거는 그거는 두 분만 만들 거잖아요. 우리는 애들이 저걸 다 들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야. 자기 걸 만드는 거야. 저는 저기 그 고기 잡는 밥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살 수 있게끔. 저는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아,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가 돼야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지. 처음에 안 되는 게 다른 거예요. 인명 이제 도깨비가 많이 돼서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거꾸로 저 보시면은 올라가잖아요. 물에서. 이게 바람으로, 물로, 중력으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에너지. 저건 아리키메데스 이제 나서. 지금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시소 물이 이렇게 나오네. 네, 지제오 이제 아이들이 저는 로봇카 같은 거 이제 그렇구나. 편안하게 다른 거 멀지를 봤네. 시소끼리 가는. 근데 저런 걸 대회를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서 이제 멀리 가게 해서 모양을 바뀌게 되는 거. 이런 네오나르도 다빈치 작품들 이제 사람이 기계 돌리면 수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냥 이제 저거를 빼고 이제 날개. 폭풍이 날개 갖다 붙이면 이제 풍력이 돼. 폭풍이 날개. 바람으로 바람이 내려오는 게 큰 거예요. 이제 코딩이 이렇게 해서 이제 유시지 사례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회를 했고요. 이제 유닛을.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하나씩 유닛을 만들어서 모이면은 내가 모이면은 내가 우리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메시지가 있는 아이들한테 이게 하나의 어떤 구조물도 되지만은 하나 이 사회에서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뭐 자산은 없어도 이 사회에서 내가 없으면은 내 게 없으면은 이 지킹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한 3년 전에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우리 울릉도 가서 이걸 한 거죠. 이렇게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조를 하나씩 연습 만들어서 이제 뭉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이거는 높이 8m짜리를 갖다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뭐 이게 내장 우리가 요번에 한 거는 하나 만든 거예요. 네, 울릉도에서 한 거는 요거 하나 만든 거고 그 네 개를 만들어가지고 크레인까지 잡아놓고 높이 8m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들어 나한테 보내준 거지. 이게 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알고 오는 거예요. 기억이 도움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각자 오각형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모이면은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아까 우리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변대관이 이제 가족이 며칠 나가지? 7월 달에 가면 어디? 이 미가고 미대산업과 이 불암산이잖아요 이게. 이 미대산업과 하고 그때는 10대를 만들었어요. 높이가 이제 그 정도 크지는 않은 건데 여기 애들이 이제 외국 애들도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10대 만드는 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해 이제 교육공사 갈 때 이거 히말리아 인도인데요. 히말리아 북부 마을에 이제 가는 교육공사를 간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번에. 그래서 이제 코디 가져가서 축구공 만들고 해서 놀이 줄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이게 좀 부서지지가 않아요. 이게.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애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가요. 그럼 이제 배구하고 족구도 하고 그 함께 왕초스 우리 그 느낌에서 저도 보면 저기 동남아시아 그 세탁탁구 족구 족구하는 그런 거 같은 느낌. 그래서 논문도 이제 많이 나왔어요. 한 52편 뒤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석사 뭐 이렇게 학위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구글에 되게 외국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책이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캠버지 교수인데 이게 지오지브라 국제 연구소하는 분들이 이 포디를 갖다 이제 같이 강의를 하는 거죠. 이 포디를 강의를. 그러니까는 이제 신뢰감. 저는 뭐 문명인데 뭐 바깥에서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니까 동료들한테 강의를 하고 하니까 신뢰감 거죠. 최근에 이제 변호사 저랑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던 시련이 같은 콜라보 해가지고 하니까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를 10개를 만들었어요. 아까 이제 미국 뉴욕 가가지고 이걸 그대로 10개를 한 거예요. 이거 그거는 얼마 안 돼요. 우리 감자리 보자. 이거 이 미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네. 이 공간 지각력을 하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가 그거 이걸 이걸 몇 센티미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두 개. 이게 두 개 한 거예요. 두 개. 요건 그 반 자른 거예요. 이런 왕관도 만들고 아이들이 왕관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무당물 날개가 펴져요. 그게 무게비님 잠자리. 거기 무게비님 잠자리, 밸런싱. 네. 괜찮아요. 이게 내가 스틱 밸런싱에 타는 거.
요게 1세대급이에요. 그리고 부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요거는 이제 제곱이죠. 1제곱미터. 가로 세로 1m, 1m는 쉬운데, 이 세대급미터는 어려운 거, 부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잖아요. 1세대급미터가. 근데 이게 가로 1m, 1m, 1m. 요즘에 집 크게 얘기할 때 요거, 요거 쓰나? 그렇죠, 그렇죠. 네. 평을 안 쓰고. 그쵸, 평, 요새 이거 쓰세요. 옛날에 평을 쓰다가, 평은 이거 거의, 뭐냐, 1.8m. 그러니까 거의 이거 4개 정도 되는 약. 그래서 공용도 만들고, 요번에는 이렇게 포디테이블은 이제 되게 메카스도 만들어서 이제 축구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딩. 대단하네요. 대회 때 이제 무너진 단위를 다리가 무너질 때는 재난이 와가지고 다리가 무너질 때는 이게 빠지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복구를 하는 거예요.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약간 바퀴가 크잖아요. 바퀴가. 저 앱으로 작동시키는 거고. 이거는 바퀴가 따로 없어요. 바퀴가. 네, 따로 건너가는 거예요. 저기 없애면 이제 이게 무너지는데 도로를 벗고라고 작동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도 대부분 프로버스 나서 이런 것들도. 네.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기장마다 크면 애들이 각자 이게 있는 걸 만든 자기가 벌크 있는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게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굉장하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코딩 이제 앞 오는 것만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요 확장하게 이제 키우면 되고 옆으로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 있는 여기는 이제 교육장. 요거는 이거 컴퓨터이니까 이제 이게 조정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제안 같은 속도를 저것도 우리 크랭을 만든 카메라 이거 만든 근데 미술 공부를 안 했지 취했는데 사진 한 번을 만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산신령 요거는 보시면은 금덕기 은덕기 산신령이 나온 거 금덕기 은덕기 연못이 이제 동화를 이제 이거는 이제 흥부 돌고, 이건 타이탄이고. 이거 타이탄이고, 이거 백조에 오시고. 태권도 하는 스포츠. 이걸로 스토리를 다 네. 표현을 하는 거군요.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걸리고 여행. 이건 바다고, 백조 다니고, 이제 걸리고. 이게 동화를 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랑 같이. 사람을 자꾸 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공간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리버더 이게 롯데 이거 석상롯데 떠있던 리버더 아 예 네. 보시면 이게
물러가면 물레방하고 해야 이렇게 네. 물레방하고 이제 애들이 유치원 프로그램에 유치원이 바람에 이제 물 수력이고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불이 들어와요 방금. 이제 여기 불이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 맛쟁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요것도 이제 새순이 같은데 새순이랑 바람 나는 거 보시면 이게 날개가 돌아가지고 이게 전달이 돼 에너지가 돼 기어가 돼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한 거예요. 네. 하나씩 만들어 옆으로 연결하고.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 신경 많이 보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바퀴가 따로 없어요. 바퀴를 보시면 따로. 이 코는 못 써요.